품에 안았다. 여기 보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너무 기쁜 광경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이 아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 알거지가 돼서 집을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가슴에서 이 아들의 감정 느낌이 어땠을까? 여기까지 성경에 아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없어요. 아버지도 한 말 안 합니다. 아들도 한 말 없어요.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처음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가출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 어디서만 들어봤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똑같이 이 문장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성경에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내 죄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도저히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돌아갔는데 전혀 나에 대해서 실문을 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난리 나겠죠. 뭐 패든지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리든지 쫓아버리든지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무나 잘못했지만 아들의 자존심을 아버지가 살려주셨구나. 회개라는 게 그런 거죠. 그것이 아버지가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의 자존심과 체면을 살리는 길이었구나. 나를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였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